이틀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신, 특히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흐려요. 이런 날 진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하셔서 아침 독서를 시작하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이틀째, 이렇게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2분의 1이라는 책으로 7월을 아주 멋지게 시작하셨어요. 아마 다른 때보다 정말 뭔가 그 카톡방이 굉장히 에너지도 좋고 긍정의 어떠한 그 에너지들이 넘치는 것들을 저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분의 1이라는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전반전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앞으로 남은 후반전을 오색찬란하게 정말 멋지게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줄여야 하고 그리고 뭐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50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장 뛰는 일을 해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는 주인이 되지 못하는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자영업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내 인생 사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가슴 뛰는 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첫 번째, 야성. 정말 필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우리 53페이지부터 시작할 건데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거 다 읽어야지 이거보다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스럽게 읽으셔서 못 읽은 부분은 우리 끝나고 또 추가로 읽으면 되니까요. 104페이지까지 오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5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시작. 너무 열심히 다들 읽고 계세요. 아, 오늘도 조금 아쉽네요. 우리 오늘 300명을 넘기고 싶었는데 15분이 부족한 정말 많은 분들이 어제 이어서 들어와 주셨어요.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두분더 들어오셨네요. 끝날 때쯤에 아마 300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진 사장님이, 이번에 내가 300명을 넘기고 다음부터 안 들어오겠다고. 아마 그래서 300명, 넘길 때까지, 다음번까지 또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남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어쩌면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건강의 중요성, 또그 건강의 근육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같이 좀 나눠봐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몸이 망가져버리면 집이 없는데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나. 재테크나 금테크는 망할 수 있지만, 금테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금테크 뭐야? 근육이죠. 돈 들여 살은 뺄수 있지만, 돈 들여 근육은 만들 수 없다. 그 밑에 단락 보면요. 세 번째 단락 보면, 행복은 허리 둘레에 반비례하고, 허벅지 두께에 정비례한다. 그리고 밑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성공한 사람은 자기 관리, 특히 몸 관리에 전력 투구한다. 몸을 보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 담겨 있고, 미래에 뭘할수 있는지도 알수 있다. 이처럼 신체성은 자기 정체성의 증표이자 미래 가능성의 담보물이다. 이젠 더 이상 배 나온 게뭐 부의 상징, 뭐 만며느리 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배 나오고, 자기 관리 못하는 어떠한 증표이고요. 직장에서도 요즘은 정말 뚱뚱한 사람들 자기 관리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직장에서도 선택하지 않고요. 또 어떤 일을 해도 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뭔가 정말 피부도 그렇고 건강 관리가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관리 못한 사람으로 치부당해 버린다라는 걸 어쩌면 이런 내용이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배 나온 사람에게는 자기 관리 못하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이런 책 내용이 불편한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내어서 적어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다 맞는 말이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도 잃어버려요. 굉장히 부정적이어지고 굉장히 좀 뭔가 나태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무슨 소용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와이프든 남편이든 아프다 소리 한두 번은 측은하게 뭔가 이런데요.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짜증스러워지고 굉장히 같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너무 중요하다. 그 건강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건 55페이지에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뱃살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군더더기살, 군살이다. 뱃살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망신살이다. 정말, 정말 제가 이거 보고요. 이 책을 지금 제가 3개월 전에 읽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번 고피디 세미나 때 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네요. 이렇게 또 선포하니까. ABC, AB 슬라이드인가요? 그걸 사놓고 지금 매일매일 밀고 있습니다. 제 뱃살을. 정말 이 부분이 저 또한 제가 어떠한 술 좋아하고 저녁에 파트너들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아무리 이걸 그냥 지금까지 핑계 삼아 왔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반성하고 앞으로 내 건강을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56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요. 세 번째 줄 뱃살은 자기 관리하지 못한 게으름의 상징이다. 정말 무서워요. 여기 써주신 내용 보면 57페이지 맨 위에는 살살 빼기의 대상이 아니라 초점 박살 대상이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가 뱃살은 줄이고 허벅지살과 내가 필요한 살들은 늘려야지만이 내 건강에 엉덩이와 허벅지는 우리가 진짜 젊음의 상징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이 걷고 운동해야 되는 이유들을 또 알게 됐어요. 그 대신 이 뱃살은 줄이고 뭔 늘려요? 넉살과 익살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저도 이렇게 수많은 수백 명의 파트너들이 있지만 넉살 좋고요. 익살 좋고요. 특히 넉살 좋은 파트너 앞에서는 정말 미운 짓하고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와 이건 좀 꼭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속 터져서 안 되겠다 이러는데도 와서 넉살 부리면요. 말을 못해요. 아유 그래. 아유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고 있고 정말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고요. 뭔가 심각하고 이러면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익살도 마찬가지예요. 막 익살이 넘치면 그냥 저쪽에서 걸어오기만 해도요. 막 웃음이 나와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서 뭔가 에너지를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MBTI가 심각한 사람이야. 나는 뭐 극T야. 나는 뭐 극S야. 이래서 나는 넉살도 없고 익살도 없어. 라고 살아가면 그냥 전반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남들이 그냥, 보면,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극T고 극S고 상관없이
내가 진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웃음이 넘치고 뭔가 해피하게 만들어가고 싶다면 그냥 그 넉살과 그 익살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도 참 멋지겠다.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내가 좀 뭔가 에너지가 처져도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 내가 웃으면 또 뭔가 복이 오겠구나. 내가 뭔가 해피하면 뭔가 또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초점박살 내야 되는 건 뱃살이다. 넉살과 익살은 늘리자라는 얘기를요, 재미있게 또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줄여야 될 것과 늘려야 될것 중에 침은 절반으로, 땀은 두 배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누군가는 저 사람이 저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저 자리까지 가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했을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 이게 먼저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겠네. 부럽네. 그냥 잘 됐네. 그냥 그게 막연하게 부러우면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저도 요즘 필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튜브라던가 이런 매스컴에서 너무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쫓아서 정말 허송 세월을 보내고,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 뭐, 또 뭐죠, 코인 등등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어떠한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잃으면서 내가 시간 투자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내가 쉽게, 만약에 운이 좋아서 벌었다 하더라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땀 흘려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성공을, 그리고 쉬운 성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성공,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노하우를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마음의 주름은 절반으로, 몸씨름은 두 배로 해서 상대를 의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좀 불행한, 안 좋은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보다 어떠한 마음, 그런 부분들보다는, 마음씨름보다는, 마음주름보다는 몸씨름. 저도 운동을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그 헬스를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골프 하다가 제가 얼마나, 내 다시는 안 해. 이러면서, 또 연습하고 다시 나가고. 골프는요, 사실 뭐, 이명진 사장님 말로는 골프도 연습 많이 하면 배신 안 해라고 하지만, 아, 저는 진짜 배신을 많이 당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두 달, 세 달을 레슨비를 막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가서 또 뒤땅치고 진짜 혼자 정말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막 벙커에 들어가서 세 번, 네번 치고 이러면 제 자신이 막 너무 초라해지고 갑자기 막이 쓰리스타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막 마음이, 자존감이 막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 타고 헬스를 하면서 몸은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무게 든 만큼, 횟수만큼, 내가 나간 땀 흘린 만큼 정말 몸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몸씨름, 저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몸에 대한 투자는 절대 어김없이 결과로 나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근육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편안함은 절반으로, 불편함은 두 배로 해서 근육은 오로지 땀과 노력의 산물이다. 그만큼 근육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좀 넘어가서 여섯 번째는 과식은 절반으로 음미하면서 저도 음식 앞에서 특히 막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면 그때부터 음식 앞에서 흥분이 되는 약간 그런 맛있는 음식 앞에서 이게 뭔가 흥분이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식을 하고 막 포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음미하면서 먹는 모습이 너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단순당, 정제 곡물, 또 가공식품 이런 거 피해야 된다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은 절반으로, 긍정은 두 배로 늘려라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아홉 번째, 열 번째 우리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98페이지 같이 볼까요? 좀 넘어가서 건강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또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들 해주고 있습니다. 빠듯한 일은 절반으로, 뿌듯한 일은 두 배로 얘기해 주시면서, 여기서, 뿌듯한 일은, 어디에 써 있을까요?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 놨네요. 뿌듯한 일은 두 배로, 복잡한 문제, 네. 98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뿌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한 문제나 난국에 직면에도 서두르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파고드는 집요함과 담대함을 보여준다. 간담이 서늘한 결연함과 불굴의 의지 속에 용기라는 희망의 열매가 자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듯하게 늘 정말 뭔가 쫓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뿌듯하게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카이로스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루하루 시간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저는 이 1장에서의 건강도 중요한 문제와 더불어서 마음의 건강의 문제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열 번째, 다리 떨리는 일은 절반으로, 심장 뛰는 일은 두 배로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그룹에서 늘 외쳐왔던 답이 여기에도 또 있더라고요. 10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자기 일을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지고 심장이 뛴다. 그래서 그 아래, 한 다섯 번째 줄 아래 보면,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저서 휘파람 부는 사람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로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을 꼽았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장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한다. 반면에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직장인은 지금 하는 일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마지못해서 그냥 했던 대로 한다. 장인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한 군데 붙어 다닌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메아테크를 시작하고 정말 삶이 없다. 그냥 아침부터 끝까지 메아테크밖에 없고 그냥 너무 삶이 일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직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장인정신? 어떤 내가 하는 일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가수든지 간에 정말 음악에 미쳐있는 작곡가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똥 싸다가도요, 음원이 생각나면 휴지에다가 이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볼펜과 메모지를 화장실에도 가지고 가고요. 어느 순간에도 그 음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리듬과 그 멜로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 그래요. 수많은 책을 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문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
대부분의 장인들, 대부분의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 일을 그만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어쩌면 꿈에서도 우리가 잠꼬대도, 그쵸? 잠꼬대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 일을 사랑한다라는 건내 삶이라는 거죠. 일과 삶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사랑해야지만이 남들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멋지게 그 일을 표현해 줄수 있는 거고요. 성공하는 부분이다.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순간 10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평화학 연구자 정희진은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사랑할 때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궁금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몇 명의 여자를 만났을까?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옷을 좋아할까?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할까?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한 10번째 줄 아래 보면 12번째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매일 대상이나 103페이지 한 12번째 줄이네요. 103페이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매일 대상이나 사람이나 일을 더잘 알고 싶어서 어제와 다른 물음표를 던지며 정진할 때 나는 어제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한다. 바로 사랑하는 힘이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이 삶의 의지를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지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혁명을 일으킨다.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사랑이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람이 답이고 사람은 사랑이 답이고, 여기 하나 더, 사랑에는 질문이 답이다. 라는 것까지 하나 더 저는 이 페이지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 어쩌면 오소리니, 근육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오소리니로 지금까지 운동하지 않았지만, 건강한 근육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저자님에게 오소리는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다음 책에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제품도 있긴 하나 이렇게 쓸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근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근육은 땀의 상징이고 우리 몸에 정말 투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답이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선 사랑이 답이고 그 사랑을 정말 멋지게 할수 있는 건 질문이 답이다라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누군가의 내 파트너에게 또 함께 일하는 내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또 사랑을 나누는 멋진 하루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후기, 우리가 8일 연속 후기 남겨주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뭔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8일까지 후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서 적용할 거, 우리 남겨주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위해서 저도 적용할 거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남겨주시고요. 내일은 2장.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10가지 궁금한데요. 내일 아침에 작심 3일입니다. 내일 특히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 293명 배신하지 마시고 내일 또 3일차에 꼭 뵙고요. 우리 7분 더 추가해서 300명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